미국에서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다툼 끝에 한 남성이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 총탄에 6살 소년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범인이 일주일 넘게 잡히질 않자 가족과 지역사회는 3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켠에 인형과 꽃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벽에 붙은 소년의 사진을 보며 애도합니다. He had his whole life ahead of him. You guys took that from him. May you get what you deserve. 지난 21일 오전 8시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55번 고속도로에서 6살 에이든 리오스는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유치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이든 어머니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흰색 승용차가 거칠게 끼어들었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항의하자 흰색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남성이 여러 번 총을 쐈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에이든이 총탄에 맞았습니다. Please help us find the people that did this to my little brother. He's only six. 총격범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에이든의 가족은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현상금은 32만 5천 달러, 우리 돈 3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더 많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